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MZ세대들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막 민감한 경우 있잖아요. 20, 30대 층들의 특징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20, 30대 건성 피부의 특징은요. 피지는 분명히 분비가 돼요. 피지가 분비돼서 뭐 블랙헤드도 있고 막 트러블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좁쌀 여드름도 생기고 막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건조하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 해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20, 30대 피부가 건조하다, 나는 피부 좀 당겨요, 건조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분 부족 건성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드름이 안 나느냐? 나요. 보통 표피가 좀 얇은 경우이고요. 표피가 얇으니까 수분이 증발이 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더 건조함, 바깥 피부인 특히 표피의 건조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피부가 잘 붉어져요. 피부가 잘 붉어지니까 물론 수분이 빨리 증발되겠죠. 피부가 잘안 붉어지면 수분 보유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피부가 우유빛깔일 경우에는 피부 장벽인 표피가 두툼하고 적당하게 두께가 있어요. 건강한 거죠. 이럴 때는 트러블도 여드름도 잘안 생겨요. 잘안 붉어져요. 그런데 붉어졌다는 것은 표피가 얇기 때문이에요. 물론 속피부는 두툼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표피가 얇아서 잘 붉어지고 잘 붉어지다 보니까 자꾸 민감해지고 민감한 상태에서 자꾸 붉어지니까 자고 나면은 30대 한 초중후반이 막 지나가면서 막 기미도 막 생기고 이런 경우는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안을 꼼꼼하게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안을 안 하고 주무시는 경우에는 피부에 염증이 많이 발생되고 민감해져서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날 때 가려우면서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20, 30대 피부는요, 피부가 건조할 경우에는 비누 쓰지 마세요. 얼굴이든 바디든 비누를 쓰지 마세요. 이 고형의 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고형의 비누를 만들 때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많이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약산성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약산성으로 만들려면 겔 타입이나 또는 워터 타입, 리퀴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산성 폼크렌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산성 폼크렌징을 가지고 세안도 하고 바디 크렌저로 사용해야 피부의 약산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누로 막 빡빡 문질러서 블랙헤드를 제거하려고 또는 이 피지를 제거하려고 문지르고 세안하면 할수록 블랙헤드 안 없어져. 알칼리성 비누로 아무리 제거해도 블랙헤드는 안 없어져. 피지는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페아 바란스를 5.5 약산성을 다 벗겨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블랙헤드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 폼크렌징으로 세안을 하셔서 피부 장벽을 유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는 냉물로만 세안하세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약산성 폼크렌징으로 세안해서 특히 뭐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제거를 해 주시고 약산성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아침에는 우리가 보통 기초 화장품 토너 에센스 크림 바르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맹물, 미온수로 그냥 세안을 해주시고 그냥 물기만 제거하고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맹물로만 할때 뭔가 미끈미끈 지난 밤에 바른 에센스 크림이 남아 있어서 좀 미끈미끈해도 그걸 제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거하시는 순간에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그냥 맹물로만 세안하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건조한 경우 많죠. 바디가 건조할 경우도 바디 크렌즈 사용하지 마세요. 보통 바디 크렌징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물과 기름을 유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이 계면활성제들은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물론 바디에 비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디에 비누나 바디 크렌저를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냥 맹물 샤워만 해주세요. 아침, 저녁. 그리고 맹물로만 샤워하시고 바디 오일 저녁에 바르시고 아침에는 바디 크림을 발라주시게 되면 피부 장벽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옷을 입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옷이 면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보통 화학적인 속옷이나 옷을 입잖아요. 근데 정전기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MZ세대들이 환절기 때 건조해지는 이유들이 건조해지면 정전기 발생이 많이 생겨요. 바디 크렌저 같은 걸로 막 샤워하고 막 때 막 밀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오일이나 바디크림도 안 바르고 화학섬유 옷을 입잖아요. 정전기 엄청 많이 생겨요. 그리고 너무 민감해. 신경계도 민감해져요. 피부 막 다 갈라져요. 닭살 막 여기 생겨와 긁어도 피나고 막 이런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토피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안 끼시면 큰일 나요. 보통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정제들이 계면성지가 되게 많잖아요. 기름때를 제거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에 닿잖아요. 피부 껍질 다 벗겨져요. 근데도 이제 뭐 바르는 거 싫어하시니까 설거지하고 머리도 감고 비누로 막 크렌징해서 바디 크렌즈도 쓰고 세안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 계면성지들을 만지잖아요. 내 손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바르죠. 오일도 안 바르죠. 핸드크림도 안 바르죠. 보습제도 안 바르죠. 이 피부가 강철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민감한 이 피부에 그 계면활성제들을 묻혀서 막 쓰고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피부 장벽도 안 만들어주면 얘가 무슨 수로 견디겠어요. 다 벗겨지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면 핸드크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고 보습제를 알려드리면 또 안 발라요. 찝찝하다고. 뽀송뽀송한 게 좋다고. 그러면 더 벗겨지겠죠. 그래서 꼭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되고 내 손으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세정제를 손에다가 묻히지 않으리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손 닦을 때마다 막 비누로 닦으시잖아요. 저는 비누로 손 절대 안 닦아요. 흐르는 물로 닦고 타월로 닦은 다음에 저는 불가리아 라벤더와 와일드 티트리 반반 섞어놓은 것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살균해요. 그리고 이제 보습제, 핸드크림 발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고 유지하는데 제가 아로마 테라피 만나기 전까지 한포진이 엄청 심했고요. 다 벗겨졌어요. 여러분이 한포진이 있거나 손바닥이 벗겨진 분들은 얼마나 많은 세정제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을 쓰는지 세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일회용 장갑을 끼거나 고무장갑을 끼지 않으면 세정제를 손에다가 대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셔야만이 손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